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메리셀리 작가 김지식입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지컬 메리셀리 작곡가 권승연입니다. 소설 프랑켄슈타인 작가 메리셀리 삶을 소재로 한 뮤지컬인데요. 18살의 당시 어린 나이였던 메리셀리가 어떻게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와 그리고 익명의 저자였던 그녀가 나중에 자신의 이름 찾기까지 과정을 그린 뮤지컬입니다. 메리셀리의 곡 특징은 메리와 퍼시 그리고 인물들이 살았던 낭만주의 시대의 양식과 그리고 화성 같은 면모들을 차용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. 실제로 춤춰요라는 넘버에서 메리와 퍼시가 이제 춤을 추는 넘버가 있는데 그때 그 시대의 거장이었던 차이콥스키의 왈츠를 활용을 해서 그 당대의 분위기를 극중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. 그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 소재를 떠올렸던 제네바 별장에서 있었던 다섯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고 익명의 저자였던 메리 셸리와 소설 속 이름 없는 괴물의 이야기를 엮어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가를 좀 더 개연성 있고 조금 더 뮤지컬스러운 화법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. 원래는 피아노 트리오였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물이 추가됨에 따라서 아마 편성 같은 부분에서 확실히 규모가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지금 저희가 아직 대본이 개발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리프라이즈나 아니면 극 전체를 아우르는 신투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음악이 조금 주도적으로 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. 뮤지컬 메리셀리 치열하게 개발해서 꼭 좋은 작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관객들이 정말 보고 싶은 그런 내용과 저희의 메시지를 담아서 치열하게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